당신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갈 수가 있어요? 말해봐요, 말해봐요. 어떻게 우릴 이렇게 해놓고 당신만 갈 수가 있어? 언니, 형분들 뭐 마음이 편하겠어? 아유, 너무 그러지 마. 아유, 어떻게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네, 어떻게. 그 사람들도 딱하더라고요. 우리 사장님 믿고 물품 공급했다가 사장님이 수표 보도 나니까. 그걸 뭐라 그러죠? 그 뭐더라? 도미노 현상, 그것도 모르죠. 아이, 누가 몰라요. 얼른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. 어쨌든 그 사람들도 영세업자들인데 그래도 그 정도 허구한 건 신사지, 솔직히. 안 그래요? 하긴 뭐 그 사람들도 집 한 칸도 없는 모양이던데 안 되긴 했어요. 그럼요. 그래도 우리 사장님은 다 망했다고 해도 남몰래 숨겨둔 그 땅도 있고 하잖아요. 아니, 무슨 땅이 있어요? 아이, 왜 그러셔. 회사 사람들 다 알던데. 무슨 땅 말인가? 어, 그 처형 이름으로 된 처갓집 땅 말이오? 그래요, 그거. 그게 덩치가 꽤 크다며요. 아마 덩치 부담도 거기도 이제 발전했으니까 조금 올랐겠죠. 거기가 거기죠? 용인! 그 다리 있는 데 아니오? 맞아요, 거기. 에휴, 사람하고 하나 가고 나니까 이게 뭐냐. 형님, 치. 에휴, 형님 때문에 내가 맨날 취하네. 낙준 아빠, 그만 마셔요. 어, 나 안 마셨어. 지금 안 마셨어. 조금밖에 안 마셨어. 가요, 응. 일어나. 응, 그래. 아저씨도 가십시다. 글쎄 뭐요. 다 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. 그 사람들이 저녁에 다시 찾아오면 어떨까 싶고. 경서가 기절까지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또 오겠어요, 설마. 그나저나 아저씨 고마워요, 말씀만 이렇게. 에이, 무슨 말씀이요.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. 세상 인심이 얄팍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말 너무 드러나요. 그러게 말씀해요. 이 세상에 인간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.